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인터핏 마스터 코치 김주희입니다. 지금 여기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캘리포니아 얼바인의 위워크 사무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주제는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은 20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인데요. 코치님이 해주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이 뭔가요? 저는 뭐니뭐니 해도 마인드 근성이라고 생각해요. 내가 어디가 됐든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한 빌리프, 소신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연수원에 근무를 했을 때 연수원에서 두 그루의 나무를 옮겨 심은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똑같은 환경이고 또 토양이고 주변의 어떤 물줄기나 이런 것들이 같았는데 한 나무는 너무너무 나무가 잘 자랐고 한 나무는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고 말았어요. 근데 이제 우리가 연수원이고 그러니까 또 다들 이렇게 공부하는 현장이고 그래서 왜 그런가를 서로 좀 얘기를 해봤어요. 그런데 결국은 그 뭐라 그럴까요? 좋은 씨앗 그리고 좋은 뿌리, 힘 있는 뿌리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했거든요. 내가 어느 곳에 심겨지더라도 이렇게 뿌리 내리고 단단하게 일어날 수 있는 자기 자신만의 마인드, 근성 이런 게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결국은 어느 나라에 가서 일을 하든 언어적인 부분이 없이는 굉장히 어렵죠. 요즘 한국에 보면 정말 한국어를 한국어보다 더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. 타일러? 그런 사람들 나와서 하는 뭐 비정상 회담? 그걸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. 그런데 결국은 글로벌 인재로서 갖춰야 될 기본기는 언어인데 소통하는 언어인 거예요.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어떤 수준으로 그 언어, 제2 언어 또는 제3 언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그 언어를 위한 준비 우리가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하잖아요. 초중고등학교 어쩌면 유치원 때부터 그런데 결국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어떤 그 포인트, 트리거가 되는 포인트를 보면 그 지역으로 여행을 갔다가 그 언어에 반해서 내가 이 언어를 좀 제대로 배워봐야 되겠어 라고 한다든가 좋아하는 미드를 보다가 그 미드에 빠져서 얘네들이 하는 제대로 된 언어의 그 뉘앙스, 그 의미를 알고 싶다 해서 언어 공부를 한다든가 또는 뭐 정말 스코어를 위해서 단기간에 공부할 때 집중적으로 하는 이런 사례들을 볼 수 있는데 어떤 것이 되든지 자기한테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걸 찾아서 그걸로 언어를 습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런데 막상 미국에 와서 지내다 보니까 영어가 아니어도 살 수 있는 환경들이 또 있어요. 여기서는 스페니쉬를 하게 되면 영어 없이도 살 수 있거든요. 혹시 피디님 그런 경험 있으세요? 아무래도 미국에는 멕시칸 분들이 많으니까 스페니쉬로만 사용을 하는 그런 환경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쵸. 영어를 만약에 내가 플루언트 한다 그러면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 제2외국어를 또 다른 언어로 스페니쉬라든가 차이니즈 또는 자파니즈 다 괜찮죠. 또는 뭐 아시아권에 있는 거 말고라도 프렌치도 저먼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언어를 했을 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경쟁력이 커지는 것 같아요. 친구들도 다양하게 그 분야에서 만나고 결국은 그 언어를 통해서 인맥도 그런 에이시안이나 코리안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또 다른 국가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튼튼한 마인드셋 그리고 언어적인 부분에서 뭐 영어 외에 3 외국어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 토대 위에 결국은 우리가 자기 관련 분야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전문성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잖아요. 그런데 그것을 다 할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죠.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전문적으로 내가 가고 싶은 분야에 좀 포커싱을 하고 그것을 전체 24시간이라는 시간 안에서 중요한 비중의 돌로 딱 포지셔닝을 시키는 거예요. 중요하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돌을 반드시 포지셔닝 시켜라. 그렇지 않으면 잘 자란 자갈이나 모래나 물에 휩쓸려서 내 시간 전체가 전부 다 날아가 버리게 되거든요. 그래서 글로벌 인재가 되는 세 가지 요건, 마인드셋, 내 안의 에센스인 거죠. 그리고 입으로 할 수 있는, 생각으로 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언어력,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시간 관리, 이 세 가지가 어쩌면 체력, 지력, 사회력
이러한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데보다 더 바닥에 깔려야 되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첫 번째 영상에서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